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을 합독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와 내 집에 주신 복. 너와 내 집에 주신 복. 여기 본인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죠? 성덕이의 집에 주신 복. 누구의 집에 주신 복? 그러면은 얼마나 나에게 주신 복이 있을까? 한번 돌아보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어느 사진에 이런 글귀가 써 있는 걸 봤습니다.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 이게 온 이 뉴멕시코 이 시립 도서관에 외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글귀가 사진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야, 그렇구나. 우리가 많이 이런 거를 입으로 이야기하고 진짜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 몇 명 있을까? 현재를 살면서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언제 뒤를 돌아보고 있겠습니까? 또 그것도 좋은 추억이면은 생각해보면 삶의 원동력이 돼가지고 그냥 하하호호 하면서 아 그랬지 이때는 이랬지 또 아픔과 슬픔이면은 자꾸 잊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게 되고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지도자 모세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그 바라보면서 이제 곧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는데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과거에 이집트에 살던 시절부터 광야를 지나가지고 거친 그 삶 가운데 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 어려웠던 처지들 그런저런 것들을 꼭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지 말고 기억했다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모세도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참다가 마지막에 욱 하는 바람에 하나님 영광 가려워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우리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한 군데도 없었구나. 우리가 걸어온 길 가운데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장차 누릴 그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릴 그 기대를 어떤 마음으로 품고 있는가.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 중에 이 잠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복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을 세워보면은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자들로 살아가야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고 성도의 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한번 본문을 보시면서 아무쪼록 이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이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1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지정 가르치는 기업, 땅, 곳, 어딜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인데 이 땅, 기업, 곳, 또 약속하신 그 기업 여러 가지 말들을 바꿔가지고 설명하지만 여기에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내게 주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것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하여서 맹세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기억할 필요 없고 그것만 기억하고 있다면은 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복 중에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살아가면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 그 감사가 나올 때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모세의 생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첫째는 보면 모든 일상을 주관해 주시는 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벗어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모세의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우리는 한 치앞도 내다볼 수 없고 분초를 다투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곳이십니다. 약속해 주신 기업입니다.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 신명기 8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누릴 풍성한 삶이 준비되어 있구나. 그런데 8장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할 땅을 설명합니다. 그곳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다 걷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왜 그 광야길을 걸어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텐데 그 이유는 너희들을 낮추고 시험하기 위해서다. 낮추고 시험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부터는 조상들에게 너희들이 다 보았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너희들이 이제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다시 한번 잘 돌아보면 이제부터 들어갈 땅이 어떤 땅인가? 8장 7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 가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캐는 것들은 다 동이요 먹어서 배부르고 배부른 이후에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니 그를 찬송하리라. 어떤 땅입니까? 광야 생활은 물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은 매 순간이 고난이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면서 불평을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감사라는 말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광야 생활 동안에 하루하루 매 순간이 고난이었고 불평이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고 음란을 행하는 것이었고 자기의 욕심을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냐시고 부족한 것이 없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걸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시고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만나를 채워주시면서 이제 이 만나를 먹으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고기를 먹고 싶으냐 풍성히 먹어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주체가 의복을 헤어지지 않게 해주신 분도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신 분도 만나를 주신 분도 메추라기를 주신 분도 물도 주신 분도 구름을 주신 분도 불을 주신 분도 광야 생활을 인도하면서 해치지 않게 모아주신 분도 모든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신명기 8장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지쳐도 즐겁고 기뻐도 우리의 소유가 많거나 적어도 우리가 가족 간에 불화가 있거나 기쁨이 있어도 직장에 모든 사람들과 마찰이 있어가지고 서로 싸움이 있거나 마음이 잘 맞아가고 기쁨이 있어도 모든 인생 가운데 반복되는 일은 우리 스스로가 원해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는 우리에게 기쁨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 찬송기도록 기쁨을 주시는 것이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단련해서 연단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더없이 기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들을 뒤돌아보면서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우리 성경의 인물 가운데 잘 알고 계시는 욥의 인생도 왜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욥은 우스 땅에 이만큼 좋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온전하고 믿음이 좋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잠깐 마귀의 시험에 흔들리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왜 끝까지 붙들고 계셨을까요? 왜 욥을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욥은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재물이,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끝까지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힘든 가운데 고백했던 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사람을 상대할 때마다, 일을 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저는 되는 일이 없고 저는 왜 이 모양이 꼴입니까? 그러니 제가 이렇게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 없습니다.
자신의 자녀까지도 다 한순간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일순간에 죽고 재물 다 없어지고 빈털터리가 되고 친구들이 왔을 때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욥이 고백하기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찬송을 받으실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비록 내가 다 없어지고 자녀들도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운데에 나에게 이런 평안을 주셨지만, 내가 이렇게 많은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이거 한순간에 뺏어갔다고 하나님을 영 원망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찬송을 받으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입술로 고백한 겁니다. 그런 고백을 가진 자들은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려워도 감사, 기뻐도 감사, 원망해도 감사, 슬퍼도 감사, 시작은 원망일지 몰라도 끝은 감사로 맺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성군이요, 성군. 위대한 왕이고 믿음의 왕이고, 근데 그 아들 솔로몬 당연히 다윗의 믿음을 따라가지고 잘 성장하고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어땠습니까?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입니다. 구약 527쪽 찾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일어나서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순간까지도, 이스라엘의 이 순간에 왔을 그 당시까지도,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까지도, 왕의 이 임직식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지 주셨습니까? 모든 좋은 약속,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은 잘못된 약속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왜 어긋난 일로 갈까요? 우리가 그 약속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해서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복처럼 느끼지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입술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옛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입술로 감사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의 또 다른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주인 되심을 깨달을 때에 겸손해져서 감사함으로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그러죠?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맛물, 첫 번째 수확물입니다. 첫 소산, 거둔 후에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제사장이 있는 곳, 성소,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 그곳에다가 갖다 놓는 것입니다. 첫 소산을 드리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유일한 아들 그 이삭을 드리는 게 쉬운 일입니까? 자신이 거둬들인 첫 소산을 드리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 요즘은 그런 일들이 많이 없지만 과거에 어른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교육부서의 주일학교를 가르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중에 직장 가가지고 첫 월급을 받으면 꼭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다. 그 직장을 취업해가지고 첫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합니까? 아,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과거를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고 내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마련해 주셨으니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제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열이면 열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닐걸요. 열이면 한 두 명, 한 명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드값이 이게 나왔는데 이거 내야 되고 이거 내야 되고 이거 내야 되고 이거 내야 되고 11조 낼 돈도 없네? 아이고 안 되겠다. 하나님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멘이십니까? 저도 한번 굉장히 시험이 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장을 취업해가지고 첫 월급을 받았는데 아 부모님께 제 월급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아이고 수고했다 이 한마디 안 해주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헌금 내야지 아이고 이게 어떡합니까? 그 제 생각에 큰 돈인데 이게 손이 떨리는 겁니다. 이걸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는 뭐 믿음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첫 소산물을 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겸손하다라는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겸손이라는 것은요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하면은 내가 강합니다. 겸손하지 못하면은 나 위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다는 것은 내가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고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 첫 소산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 모든 기쁨의 주체가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의 뒤를 돌아보며 나 같은 것 아무짝에 쓸모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쓰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첫 월급을 드렸지만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직장을 꾸준하게 다니면서 계속 월급 받으면서 가정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해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도 겸손할 때 나오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도가 나왔을까요?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끝맺을 때에 민수기 보시면 19장 그 이후에 보시기 바랍니다. 끝맺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마지막까지 뭐라 그러냐면 그 목전에서도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은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애굽에 있었으면은 가족 간에 평안히 살 수 있었고 애굽에 있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르고 인도해 주 다 왔는데 이제 다 왔는데 목전인데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서 그럼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겸손하면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식과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 겸손해져서 광야 생활 동안에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뒤를 돌아보면서 감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 가운데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악된 거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인도해 주신 것이고 하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녀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장 다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고 직장이 꼬박꼬박 월급도 주게 해주신 것이고 하나부터 열까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음을 인정할 때에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어떻게 왔는지를 인정하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소수 거류민에서 번성한 민족이 되었음을 그들이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한번 볼까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랍니다.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는 아람은 어떤 아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딴 아람. 바딴 아람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야곱. 야곱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야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막내로서
그냥 이쁨만 많이 받고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예쁨 받으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형을 속여가지고 에서의 장자권을 받고 어머니는 그냥 아들에게 속임수로 그냥 형처럼 꾸며가지고 장자의 축복, 두 배 된 축복들을 받아가지고 축복받은 이후에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어찌할 거 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라반 외삼촌 집으로 가라, 가가지고 봤던 사람이 그곳에서 도망 신세가 돼가지고 그곳에서 세어랍니다. 세어라 내어라 늘 불안한 것입니다. 형이 쫓아와서 나를 죽이면 어떨까, 아유 어찌할 거 그러다가 예서를 만나려고 갑니다. 에서를 만났을 때도 늘 불안한 겁니다. 야곱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면서 너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쭉 알았다면은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때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럴 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겜 땅에서 정착을 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웬걸 기근이 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때마침 요셉 애굽에서 자리 잡게 해주고 야곱이 70명의 가족들을 이끌고 요셉에게 가서 거기서 한 곳 고센 땅을 지정해서 그곳으로 살게 만듭니다. 어땠습니까? 남의 땅에 가서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눈치 많이 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곳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사게 됩니까?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 나그네길에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그네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황의 삶, 거짓의 삶, 야곱이 하나님을 놓고 자신의 뜻대로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삶, 세월을 되돌아봤더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 두성입니다. 내 인생길 가운데 정착하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곳마다 다 내려놓고 갔더니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제 뜻대로 무엇인가 될 때 다 나그네고 방랑자고 거류민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17년을 더 살면서 하나님께서 봐라, 나의 인도를 받을 때 이렇게 크고 창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이 끝까지 갔습니까?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복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인원이 자꾸 늘어납니다. 장정만 한 60만, 애들하고 다 여인들까지 따지면 한 200에서 300만 늘어나가지고 이제 애굽의 왕이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이 거류민과 같은 생활 가운데 시련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봤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합니다. 괴롭힙니다. 중노동을 시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끙끙 앓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끙끙 앓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겠다가 아니라 다 듣고 계셨습니다. 너희들의 신고, 너희들의 부르짖음, 너희들의 애곡하는 거 내가 다 보고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일순간도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팔과 큰 위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시고 그 길로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뭐 말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흘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에 우리 모든 삶이 그렇게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얘들아, 나의 사랑하는 창광의 권속들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40년 광야 생활을 갖고 야곱과 같이 자기의 뜻 내려놓지 못하고 거짓으로 삶을 만들어가고 거류민이고 나그네고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붙들어주셔서 70명에서 300만으로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믿음의 권속들을 계속적으로 생산하도록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다 교만하고 야곱과 같이 거짓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교훈을 뒤쩐이고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한 그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바라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좋고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 복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하십니까?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다. 이럴 때에 그 복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첫 열매를 수확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수확했으면은 첫째로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애굽은 이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물이 쭉 흘러가지고 땅들이 너무 기름집니다. 심는 족족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고 풍족하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땅은 가나안 땅, 이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하고 이집트랑 비교할 때는 가나안 땅은 농사 짓기가 너무 힘듭니다. 비를 내리기만 하면 흡수합니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그냥 맨 땅에 가가지고 스스로 하려고 하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누가 돌봐주셨습니까? 누가 돌봐주셨습니까? 신명기 11장 9절입니다. 9절. 신명기 11장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한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에 댄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런데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 바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always 순간 매초분 따질 것 없이 우리를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럴 때에 그 땅이 풍성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땅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아, 걱정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신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수확물을 거둬다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늦은 비, 이른 비, 하나님께서 우리 새초부터 새말까지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소산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 소산물이니 받아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 경배합니다. 조선을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복은 내 거다, 내 거다가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소외된 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객과 거류민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며 이렇게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주체가 누군가?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은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서 그러신 것인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뒤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광의 권속들, 가정마다, 우리 직장마다, 사업자마다,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이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소리를 높여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이 이렇게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뒤를 돌아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웃고 떠드는 거 중요합니다.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삶을 누려가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광야 생활이 아무것도 없고 물이 없어 살 수 없고 아버지 인간의 생각으로 살 수 없는 곳이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40년을 살았는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너무 강하며 감사가 나오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조용히 고백할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복들을 다시 한번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우리의 인생이 70이 됐던 80이 됐던 90이 됐던 아니면 10대이던 상관없이 믿음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감사하는 것인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 강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되돌아볼 때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보다도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라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지만 모세의 입술을 열어서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다시 한번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너희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었던 것은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만나가 있었던 것은 메추리가 있었던 것은 너희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 너의 인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도 이런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